오늘은 3월 18일 주말 토요일 지금은 4시 3분을 지나고 있네요. 저 화로 경매장 모습입니다. 오늘 토요일이라 화로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. 한번 시장 상황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 앞에 보면은 뭐 광어 부실이네요. 요거요 부실입니다. 부실이 지금 뭐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번 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C4 한길동상입니다. 한길동상 시접병 보겠습니다. 완도광어는 변함이 없어요. 27,000원에서 26,000원이 사이즈 따라 그렇고 자연산이 28,000원대라고 했네요. 그 다음에 중짜가 22,000원. 자연산이 가격이 안 났네요. 그 다음에 제주광어가 22,000원, 참돔이 22,000원. 그 다음에 참돔 가성비 17,000원짜리가 있네요. 그 다음에 농어가 20,000원짜리 있고 16,000원짜리 있고 사이즈나 이런 것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. 그 다음에 개숭어가 13,000원, 참숭어가 17,000원, 감성돔이 20,000원, 문성어도 좀 20,000원이네요. 요건 좀 작은 것 같고 35,000원짜리 있고 좀 활성도 조금 큰 거. 시마지가 33,000원, 다발이가 28,000원. 예. 다음에 일방이 26,000원 요래되어 있네. 24,000원 요래되어 있고 제빵어가 27,000원, 골뱅이가 33,000원. 이건 박스에 대한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단새우가 35,000원, 송어가 박스에 28,000원이네. 청어가 박스에 28,000원이고 청어도. 그 다음에 대삼치가 16,000원. 이건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. 한번 더 보겠습니다. 네. 요 골뱅이는 33,000원짜리 있고 요 시마지 그 다음에 요 송어가 있네요. 송어가 33,000원짜리 있고 참돔 여기 아지가 요 33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지가 요 있네요. 아지가 요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여기 아지가 요 정도. 오히려 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. 그 다음에 단새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숭어. 여기 뭐 네 마리 얼마? 15,000원. 오히려 여기 굉장히 좀 궁금해져요. 또 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. 이거 정갱이라 그러죠. 그 다음에 광어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광역 작업 딱 다 돼 있는 거죠. 여기 한길통상입니다. 시퍼 지금부터 경매하는 전복입니다. 전복 오복입니다. C5, C6사에는 오복이요. 대광어 있네요. 자연산 이런 거 몇 킬로인가 한번 궁금하네요. 와 9.6킬로 나갑니다. 지금 요거 자연산 이런 거 지금 얼마예요 지금? 예, 아직 이제 시세 여기 능성어 같은 거 요래 나와 있고 참숭어가 2-3kg대가 18,000원이고 제빵어 1번산 4kg대가 22,000원, 참돔 1번산이 18,000원 요래 돼 있네요. 광어 완도산은 27,000원, 29,000원까지 있네요. 그거는 와 저런 건 광어 9.5kg 약 10kg 나가는 건데 그다음에 농어 중국산 2-3kg대가 20,000원, 강도다리 국산이 24,000원, 감성돔 1kg대가 25,000원, 능성어 일본산 2kg대가 38,000원, 자바리가 28,000원 그래지네요. 요건 자바리 능성어. 예. 저기 9.6kg짜리 자관입니다. 저 9.6kg 저런 거 키로 20,000원이니까요. 저런 거 어울려서 여기 자관 큰 거 맞네요. 여기 거의 같은 급 9kg, 10kg 가까이 나가는 건데 대단하네요. 오복이 지금 방여 중인데
신의술산입니다. V5 신의술산. 지금 여기 참돔이랬네. 참돔이 18,000원, 19,000원 이래 돼 있고, 완도광어가 참돔용은 얼마짜리야? 19,000원. 그 다음에 완도광어가 27,000원이면은 3kg 중반에서부터 4kg 떼고, 그 다음에 요거 그 밑에는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1,000원씩 내려갑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? 아, 능성어. 능성어 38,000원. 33,000원 그래 돼 있고, 요거는 뭐예요? 제빵어. 제빵어. 제빵어는 얼마? 22,000원. 이게 몇 킬로 때요? 3킬로 때? 그래 돼 있고, 그 다음에, 여기요. 여기 한 7, 8킬로 때 나가는 거네요. 여기 8, 9킬로 때, 15,000원 킬로에. 요 15,000원. 요 참치가 오랜만에 이래 나왔는데, 요즘은 참치, 요 방열은 돼서 들어온 건가요? 네, 방열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, 요, 어디 거요? 부산 거 아니면? 동해산. 네. 동해산이면 오늘 괜찮은 거로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참치는 요즘 쿼터가 찼다고 별로 안 나오는데 굉장히 그렇네요. 예. 이런 거는 예, 참치 9kg 때 15,000원에 이거 동해산. 예. 그다음에 민어 요건 얼마예요? 큰 거는 17,000원, 요거 15,000원, 키로에 그렇습니다. 지금 요 횟감이에요. 그 다음에 강조다리 24,000원, 여기서 강조다리 사이즈 굉장히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요 참숭어는 얼마죠? 15,000원, 오늘은 15,000원이에요. 예, 좋네요. 다른 거보다 오늘은 요 참치가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. 요거 굉장히 이쁘고 잘 돼 있는 거. 참치 한번 참치가 15,000원 동해산 여기 한 8, 9kg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돼지 수산 지금 요거 뭐 제빵어 부실이 이렇게 했다 찍어놓고 이게 방열 중이에요. 방열 중이고 저 부실이네요. 저거 13,000원 12,000원 그 다음에 여기 뭐 찍어봐리 숭어네요. 네, 스탑. 그럼요. 말이 5만원입니다. 말이 5만원? 말이 5만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말이 5만원, 오늘 설계 이렇게 되어있네요. 지금 이건 얼마짜리 참돔 친 그거는? 16,000원짜리야. 16,000원? 그죠. 그 다음에 요 능성어 요거는. 아, 능성어 맞아? 예. 저기 지금 18,000원이라고 하는데, 저기 빠삐용이 맞네요. 탈출 자연산. 이거 22,000원이라고 하네요. 상태 좀 안 좋은 거 다 찍어 놓은 거. 광어 저거는 자연산인데, 빠삐용도 많고, 빠삐용 하면은 탈출 광어 자연산이 그려 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참돔은 뭐 16,000원 이런 식으로. 여기 돼지 수산이에요. 이제 심하지 상태 좋은 것들, 요 수조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.